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GNTV 엄청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설 특집 GNT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 저번 김치찌개 대결에 이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이 엄청난 코너 윷놀이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됐는데, 자, 오늘 저희들이 이 윷놀이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다음 주가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또 구정 설날을 준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그러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에는 윷놀이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와 같은 편을 먹어주신 쿠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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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네. 오늘 어떤 각오로 경기 임하십니까? 아, 오늘의 예행 연습, 다음 주에 있을 가족과의 대행전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예행 연습을 해서 저 100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대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그 연기 배우처럼 지금 살짝 돌아섰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주봉연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 여기 잘 있어요. 진짜 연기자로 지금 데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저희들과 대접하게 될 선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치찌개 대결의 승리자죠. 우리 서산 백주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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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김치찌개도 이겼듯이 윷놀이도 이겨보겠습니다. 저기 김치찌개 대결 일부를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나오는 그 비밀의 어떤 하얀 물체의 봉지를 저희들이 편집하면서 알았습니다. 혹시 그 물체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만 아는 비장의 가루라서. 그게 결국에는 승리의 핵심 포인트였나요? 핵심 포인트. 우리 쿠찬 선생님께서 그것 때문에 졌다. 지금 상당히 억울해하고 계시는데 그런 특제 비밀 소스에 대해서 엄청난 억울한 감을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같이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앞으로 반드시 어떤 날을 잡아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을 바로 정해보도록 할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색을 하시겠습니다. 저희 사회 윷놀이의 저 윷놀이의 생명이죠. 서로의 그 약기의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단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판으로. 괜찮죠? 구독자분 단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기 수위는 그 상대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약기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알아주시고요. 관전 포인트는 약기에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네.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내더라도 그런 여건 속에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그재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져주시죠. 여기다. 네, 손 돌리지 마시고, 손 돌리지 마시고, 탑방부터, 그렇죠. 걸. 알겠습니다. 고개걸. 자, 들어갑니다. 송실세의, 송실세 윷놀이 첫 던지는 공격. 걸 맞고요. 그렇지. 걸을 무조건 잡고요. 그렇죠. 첫 시작부터 잡히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자. 걸. 좋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자, 다음. 백주부. 약기 대만. 백주부. 그렇죠. 도죠. 바빠 죽겠는데 결국 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서차이가, 서차이가. 걸. 나이스. 저희는 그냥 가죠. 주봉연. 아, 막아버렸어. 유! 한유! 야. 다 하고 움직이세요. 다 하고. 다 하고. 네,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6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6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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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말판 어디서 한번. 말판 어디서 찌꾸려 보셨네요? 네. 오, 강합니다. 걸! 아, 좋습니다. 네. 자, 화이팅.
자, 보시 MSG 하지. 오케이. 뭐야, 너 타 쓰는 거 아니야? 너 타 쓰는 거 아니에요? 백주부 다시 한번 다 개. 결국 개로 끝내는 백주부였습니다. 나가오게. 나가오게. 새로운 거? 나가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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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말하는 게 아니죠? 예, 말판도 못 넣는 백주부를 보고 계십니다. 나가오게. 네, 어리버리 까고 있고요. 그렇죠. 유수로 뺀 거죠? 네. 유수로 빼고 개로 새로 나갔습니다. 남구천 선생님. 개 잡고. 개 잡고. 그렇지. 개 잡고. 뭐 없습니다. 개 잡았고요. 개로 올라갑니다. 나이스. 결국엔 유시죠, 이게. 유는 나오면 돼요. 유는 공연하고 거리가 멀죠. 개죠. 결국엔 개죠.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개고요. 저희 몇 개 남았죠? 아, 우리 세 개 남았어요. 아, 세 개 남았어요. 아, 두 개 남았죠? 개 잡고요. 주공연 앞길은 성실세가 맞습니다. 자, 바로 걸어올리고 뒤로 올리죠. 이렇게? 예, 이걸 오케이. 왜냐면 백주부는 어차피 인쇄 뭐 나올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결국 MSG 도저 다 빠졌겠는데 돼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돼지 국살. 결국에는 걸 나이스 화이팅. 오케이, 하나. 네, 그냥 내주고, 네, 네 그냥 가시죠. 걸 넘어. 이것은 절대 안 나오고요. 와. 뭐야 이거? 판이야? 판 썼어? 네, 두육개. 잡으면 일단 잡아야 돼. 하나 더만 잡고. 아, 아니, 유로 잡으면 못 가죠. 유로 잡으면 못 가죠. 유로 한 유 됐고. 육개 남았습니다. 육개 남았습니다. 개하고 유술 없죠? 어, 유, 아니 개하고 유술 갖고 저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유술 가신다고요? 아니야 이거 새로운 거 봐요. 아, 그래서 어? 어떻게 개인데? 여기 돈데? 여기 돈데? 못 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술로 잡고 돈 개 나. 오케이 오케이. 개 수다 풀지 마세요. 개. 개. 알겠습니다. 유, 개. 아, 좋았어. 좋았어. 괜찮습니다. 네. 네. 뭐 하나밖에 안 남았고 저쪽에 잡으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좋으면 안 남아도 돼. 유시죠. 결국 여기서 유시죠. 개가 나오면 무조건 잡히는 거죠. 주공연 인생은 개로 제가 잡습니다. 아시겠죠? 보여주겠습니다. 성실세가 보여주겠습니다. 요! 레스키리, 로켓 레스키리. 개, 레스키리 개. 개, 개, 개! 잡고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멘붕이 오셨죠. 두 팀 상당히 3차였어요. 상당히 지금 사기가 다운되셨는데 MSG로 극복할 수 있을지. MSG로 극복할 수 있을지. 뭐야? MSG 대죠. 결국에는 MSG 대죠. 그렇죠. 따라가. 네, 따라가세요. 열심히 따라가세요. 개. 좋습니다. 돌릴까요? 아니면 돌리죠? 돌릴까요? 네, 돌리죠? 말하면 됐다고 하시는데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헐 헐 오케이 쬐껌 뭐 그냥 가죠. 쪼개 헐 그렇죠. 쪼개 헐 윷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정신승리 하죠. 네, 정신승리 어마어마하십니다. 정신승리 낙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대표 누가 하시겠어요? 주공연 선수. 알겠습니다. 주공연 선수. 우리 구천이 나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좋았어. 가시죠. 개. 오케이. 없죠? 뭐 없어. 아, 저기로 가죠. 왜 글로 가요? 아, 네, 순서. 저기 찾으시고요. 아니, 그러면. 아, 나였구나. 네, 나였구나. 나였구나. 다시 뺏어. 오케이.
제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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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건너서 남 나오고. 아, 그럼 제가 맞네요. 아, 맞네. 맞네. 그럼 넘네. 어, 맞아. 어, 맞아. 넘네. 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공룡 선수 때문에 지금, 아, 주공이잖아요. 다시. 멘붕. 멘붕. 아시죠? 와. 아, 결국 걸리죠. 저것도 못 잡고 이것도 못 잡는 거죠. 뭘 없습니다. 걸! 아! 도개걸! 오케이! 도개걸! 이걸상! 어떻게 할지 몰라. 계속. 오케이, 렛츠기릿. 오케이, 렛츠기릿. 뭐 하시나요? 걸! 그렇죠.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네, 따라가면 돼요. 이거 두 개 아직 남았어요. 백도라가 남았죠.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와! 뭐 끝났죠. 뭐 끝난 거죠. 뭐 이 게임은 뭐 던져 보세요. 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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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고생했어요. 또. 자, 싱겁지만 구독자 여러분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짓고 편안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습니다. 뭐 윷놀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 크고 잘 던지면 됩니다. 저희 뭐 결국에는 뭐 제가 나가면 뭐 절대 나오진 않겠죠. 설마 백도지 백도로 나오진 않겠죠. 자 기대해 보십시오. 자, 야!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유시 나왔기 때문에 경기 끝까지 임해 드리겠습니다. 임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와, 이렇게 경기를 단판 승부에서 송실대와 쿠찬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참. 빠르고 정확한 진행과 더불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승리를 해버렸는데 자 오늘 경기에 대해서 우리 그 승리의 소감 부천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역시 GNT는 강하다. 그렇죠.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네. 자 우리 주봉연 선생님 경기에 패배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경험이었다. 아 좋은 경험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백 선생. 처음 패배죠? 아, 김치찌개 이후로. 네, 패배.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이번엔 패배했지만 다음에 네. 이기겠습니다. 아, 다음에 이기겠다. 네. 아,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들이 준비한 이 코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GNT를 이겨라 이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대했던 우리 주봉연 선수와 우리 쿠찬 선수를 이겼던 우리 그 백 선생님, 예, 백주분님. 다음은 저희들이 또 다른 선수를 모시고 2편, 3편, 4편 계속해서 연승 가도를 가는 우리 GNT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는요, 절대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무각본, 무편지보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설령 저희들을 이기고 싶으시다. 보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저희들에게 도전, 저희들한테 도전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네, 어쨌든 뭐, 건강해지고 싶게 포부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NT TV의 송실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